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벌써 1월이 시작된 지도 열흘이 지났네요. 열흘 동안 새해 첫 계획들 잘 지켜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다시 한번 조심을 다지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정확하고 재밌게 정보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주요 암호화폐들 상승하고 있는 코인360 페이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혼조세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데 주요 코인들이 그래도 초록불을 켜주면서 분위기가 약간 상승 쪽에 더 탄력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내리는 종목들도 있고요. 하지만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더 눈에 띄는 아침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시장가치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시장가치가 1370억 달러로 어제보다는 조금 더 많아졌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몇 개월 전만 해도 53%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최근에는 점유율이 조금은 낮아진 모습입니다. 상위 100위권의 암호화폐들 가격들과 흐름들 나와 있는데 우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프 보시면 주 중반에 한번 상승 탄력을 얻어서 상승을 했었죠. 그 이후에는 계속 변동성을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현재는 0.1% 하락인데요. 시장의 또 다른 지지선, 저항선이죠. 4,034달러 기록하면서 4,000달러를 일단 넘어서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가격 향방이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나란히 2위와 3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 1.45% 상승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상승폭이 조금은 더 적습니다. 4위 비트코인 캐시 하락 중이고요. 이오스 5% 강세입니다.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는 2, 3, 4, 5위의 알트코인들이 좀 큰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트코인은 주 내내 좋은 흐름 보이다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텔라 7위이고요. 이 두 코인, 라이트코인과 스텔라는 현재 확인하시다시피 시장가치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더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이트코인의 시장가치가 23억 6천만 달러 정도고요. 스텔라가 현재 23억 5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시장가치 차이가 많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트론, 오늘 아주 시원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 계속 상승 중이고 그래프가 참 쭉 올라가네요. 어떤 장애물도 없이 상승 중인 트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1위로 물러선 카르다노 역시도 시장가치 6% 상승하면서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더와 트론의 시장가치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6위와 7위 그리고 8위와 9위 코인들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내려보시면은 네, 11위부터 20위까지도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오늘 대부분 암호화폐들 각자의 이슈 속에서 오르고 내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세 살펴보시죠. 빗썸은 현재 26,000원 하락한 46만원 선에 머물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 제시해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0.29%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빗썸에서는 비트코인 내리고 있고 리플은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또 하락 중이고요. 이오스나 트론은 국제시세와 비슷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업비트에서의 가격도 좀 확인을 해보시죠.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하락세입니다. 446만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 대금 가장 많은 것은 트론 9% 상승 중이고요. 그 밖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하락세 속에서 리플, 에이다, 이오스, 진리카, 네오, 퀀텀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지금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뉴스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제시한 시황 기사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 보시죠. 비트코인이 4천선을 넘어서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잡았는지는 사실 쉽게 알기가 힘든데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천선을 넘고는 있지만 최근 흐름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지금 주간으로는 7.9% 상승 중이고요. 월간으로는 12.6% 상승 중이어서 사실 흐름이 엄청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4천선을 어느 정도 넘어주면서 이더리움도 최근 많이 올랐는데요. 이더리움도 한때는 정말 100달러 아래로 막 내려가서 많은 분들이 속상하셨을 텐데 그 이후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간으로 13.3% 상승 중이고요. 월간으로 봤을 때 59% 거의 절반 이상의 가격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 오늘 좀 혼조권에서 보합권 거래를 보이고 있는데 리플은 전망이 사실 밝은 코인 중 하나잖아요. 역시 월간으로 이더리움에는 못 미치지만 17.6%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그 시간의 범위를 넓게 봤을 때는 리플이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모두 상승 중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트론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7거래일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어요. 47.3%의 그런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끌고 나가주는 것 같습니다. 트론의 상승세로는 비트토렌트 토큰이 있죠. 이렇게 새로운 제품의 출시 같은 것들이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장 가치도 최근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는 와중에 그래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CCN의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CCN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 가치가 1370억 달러 정도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트론도 7% 상승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아직도 우리가 약세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강세인지 그런 의문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트론이나 네오가 오늘장에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도 지난 2주간 50억 달러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꽤 괜찮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저항성을 뚫고 나가기는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더리움이나 트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 많이 상승을 했는데 둘 다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 런치스 어떤 신상품 여기선 상품이라기보다 업데이트겠죠. 업데이트가 시장의 주요 이슈인 상황에서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도 지난 2주간 작년 12월 중순 이후 2배 가까이 올랐고요. 트론도 비트토렌트 토큰 소개 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이더리움의 차트거든요. 지난 2주간 급등하는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암호화폐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다른 알트코인들도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낮은 가격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낮은 거래량 속에서 지루한 거래를 당분간 해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CCN은 지적을 했습니다. 자, 2019년이 찾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직 2019년 초반이기 때문에 올해 어떤 것들에 주목을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모두들 갖게 될 텐데요. 마티 그린스펀, 이토로의 수석 투자 전문가죠. 마티 그린스펀이 이런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게요. 먼저 연준의 긴축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비트코인을 흔들 수 있다라는 지적을 내놨는데 양적 완화에 따라서 상승한 비트코인이 자산 축소에 따라서 매도 물결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죠. 보시는 것, 이 흰 그래프가 연준의 자산 매입인데 최근
쭉 2019년부터 자산 매입이 늘어왔지만 2018년 들어서면서 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초록색 그래프는 ECB, 유럽중앙은행입니다.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늘려오고 있고, 물론 조금 여기도 둔화가 됐죠. 뱅크 오브 저펜, 일본은행 같은 경우도 그동안 쭉 자산 매입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이런 기조들이 과연 꺾일 것인가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이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여전한 이슈입니다. 물론 암호화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암호화폐에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GDP가 중국 GDP가 꺾이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처하는 그런 정부들의 자세에 따라서 암호화폐에도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머징 마켓에서의 암호화폐 움직임도 이슈입니다. 이머징 마켓의 베네수엘라나 터키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 속에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 달러로부터 벗어나서 비트코인을 찾는 나라들도 많거든요. 뭐 이란도 그랬고요. 베네수엘라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지적입니다. 브렉시트도 정치적 변동성 때문에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줬고요.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 리플도 이슈는 있죠. SEC가 증권으로 보느냐 토큰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향방이 갈릴 텐데 일단은 시큐리티 토큰으로 봐주면 조금 더 규제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는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SE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토큰을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해서 규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리플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전해드릴 것들이 더 있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짧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영국 워릭대학교 교수 보고서인데요.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 암호화폐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자산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변동성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특히 보안 문제에 많이 신경을 썼어요. 보안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변동성에 아주 중요한 이슈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라의 경제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술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도 적고 수요에 많이 의존을 해서 수요 충격, 즉 수요의 급락이 그만큼 자주 출몰한다. 그런 의견을 밝혔네요. 이게 바로 그 보고서입니다. 자, 유럽연합 가맹국의 은행감독당국을 총괄하는 유럽은행감독기구가 올해는 암호화폐 규제 쪽에서 좀 더 통일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도록 더 면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1월 9일 발표를 했다는 소식이고요. 트로는 전직 SEC의 변호사를 규제, 보안 책임자로 임명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트론 같은 경우는 현재 탑4 코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8억 달러 정도의 가치 상승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사고요. 최근 4센트까지 가격이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현재 트론의 가격이 0.02달러거든요. 4센트면 굉장한 상승세인데 뭐 최근 계속해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거에 따른 기대감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소식은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일본의 규제 당국이 ETF를 먼저 출시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일본이 ETF를 승인한다면 미국도 따라서 승인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1월 9일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당국 쪽에서는 ETF 승인에 대한 어떤 논의를 일단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한 상태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 거래소 2월 비트코인 선물 0.13% 오른 3,975선에 마감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역시 2월물 비트코인 선물 0.38% 상승한 3,99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요일 가장 주요 시황과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더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